기내. 산딸기. 우리 산딸기가 청도에도 있고 밀양에도 있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강원도에도 있어요, 그 산딸기가. 결국에는 요 산딸기 원종들이 아마 진주에 왔다가 진주에서 김해로 갔다가 이게 아마 또 여러 군데로 발산된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 왕딸기로 그 지금 이제 이 종에서도 또 일부터 큰게 개발된 거 있죠? 이렇게 큰거안 나오는 거예요? 내나 같아요. 산, 그, 거기 같다는 거죠. 자, 우리 그 김해에서 산딸기를 재배하면 기존의 값은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잘 그립죠. 진짜 잘 그립죠. 터만 없죠, 이거. 이래 크기 그래도 이게 이런 계절의 축이 이렇게 나왔을 때이 터를 기준값을 정해놨을 때, 자, 우리가 재배하는 산딸기가 불을 언제 떼네요? 온도를 언제 올렸어요? 12월 1일. 12월 1일이면 여기 12월 1일.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해서 12단의 원력을 만든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합산을 시켜야 돼. 이 계절에 이 식값을 더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절의 축은 1월 15일과 7월 15일에 계절의 축을 잡아야 돼. 여기에서 이건 왜 잡냐? 이 기준값 왜 잡아놓냐면 이거는 저온, 최저, 최고 온도. 최고 온. 이두개 축을 나눠 놓으면 이 날짜가 대한이 1월 20일, 우리는 1월 15일을 기준으로 잡는 대한보다도 5일이 앞서 있다. 지금 우리나라 최저 기온은. 그럼 이 기준에서 보면 이 기준에서 우리가 언제 이 시를 이 기준에서 21 2점 4의 이시를 가게. 그럼 여기에서 반대편에서 이시를 1.5를 가게. 그럼 이 반대편에 속하는 부위는 얼마냐? 그럼 여기에 속하는 부위. 여기와 여기를 속하는 부위를 또 나눌 수 있겠죠. 주근. 그럼 여기와 여기는 동일한 시점으로 또 가요. 거의 자라지 않고, 그 다음에 결국 멈춰요. 그럼 얼음이 어느 시점과 거의 가깝겠죠. 이건 중부지방, 남부지방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약간 바뀌게 돼요. 그럼 남부지방에서는 요게 바뀌겠죠. 우리는, 자, 김해라는 거죠. 김해에 서리 오는 시점이, 서리가 안 오고 그 하는 시점이 얼마냐, 언제냐는 거죠. 서리가 오는 게 11월 한 20일 정도 돼야 되죠. 그럼 서리가 안 오는 시점은 언제냐? 서리 안 오는 시점은 이 반대편에 있겠죠. 4월 약한 15일 정도. 4월 10일에서 15일 정도. 요즘입니다. 그러면 11월 20일과 4월 10일 정도 되나요? 서리 안올 때. 그쪽에는 지금 4월 10일 되면 서리 안올 건데. 그러면 그 기준이 요렇게 4월 10, 뭐 거의 4월 15일 또는 11월 20일
그럼 이렇게 두 배로 양분화되고, 그럼 농사짓는 게 여기서 짓고 있다는 거죠. 서리가 오고 조금 있으면 12월 1일에 우리는 가온을 한다. 농사 시작하는. 그럼 여기에 시작하면 이 반대편에서 단풍을 확실히 들이지. 아래쪽에. 그럼 우리가 10월 달에 10월 초순부터 10월 초에 단풍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단풍을 들여서 가온, 여기 가온을 여기 하는 것처럼 여기부터 또다시 물을 뿌려야 돼요. 단풍을 들여서 체내 저장 양분 확보하고 단풍을 들여서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여와 여의 그 비료 이식값은 2.1에 2.1 온도가 그 올라가면 이식이 더 올라가야 돼요. 2.1 그럼 요렇게 이식값이 4개로 나눠져요. 비료값은 비료는 이렇게 여기에다가 플러스 0.3을 더할 수 있게 각 부위에 플러스에서 0.3을 더할 수 있게 그러면 이 산딸기를 여 털에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러면 현재가 오늘이 3월 7일이라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이식값이 오늘 현재 이식값이 1.6이라 그러면 이시가 낮아요. 맹물 시비로 했기 때문에 매일 맹물 시비 이 이시로서는 잎이 얇아져서 과일이 작아져 있다는 거죠. 이시가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이시가 2점대로 가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는 2.2 정도 나와야 돼요. 2.1 여기도 2.1에 가까워야 돼. 2.1 정도 온도에 따라 차이는 나는데 지금 현재 이시값이 여기에 가깝다면 약 2점대 이상 넘어야 되는데 1점 매체로 가지고 맹물 시비로 매일 안개 분설했다면 이건 농사를 망쳐요. 잎이 얇아요. 이제 얘들은 그래서 농장의 경영주가 이런 테마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가온했다고 맹물 시비가 과일이 크고 빨라질 것이다. 도리어 경제적 손실을 일으켰어요. 누가? 맹물 시비가. 맹물 시비 언제부터 했어요? 가온 들어가기 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월 초부터 맹물 시비가 됐다는 거? 자. 초기에는 잎이 크고 좋았겠죠. 그러나 살이 빠져서 안 되게 돼 있다. 왜? 이 시기에 가면 이 시값이 이미 이렇게 높게 나와야 되는데 이 시값을 따라가지를 못했다. 이 비료량. 이 비료를 못 아는 상태에서 잎 두께가 얇은 상태에서 맹물을 뿌려버리면 절간이 길어지고 이 나무는 열매가 지금 많이 달린 상태 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힘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건 과실이 안 커요.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이 시에 가서 많이 달린 산딸기가 크지 않다. 안 커요. 멈춰놓게 해가지고 빨리 열매가 크질 않다. 과실은 크게 보이나 익질 않는 거죠. 색이 잘 안 나요. 그리고 많이 달린 걸 영양 이동 시켜보니까 잎 두께가 얇아서 일을 못해, 이제. 노화 현상이 진행된다. 노화. 잎의 노화. 잎의 노화가 진행됐다. 맞나요? 응. 이 털에 집어넣어 풀면 다 풀려요. 공식적으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 풀린다. 왜? 이런 기존 이식값이 있는 데다가 맹물 기비를 안 해도 이식값이 좀 낮아요. 근데 맹물 기비를 하면 이식값이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이제 풀리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준에 맞는
여기에 틀에 들어가 있는 틀에 이 안에서 놀아야 된다. 이거를 벗어나 버리세요. 왜? 비록값이 벗어나 버렸거든. 여기에 없어요. 여기에 기준에 없는 방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스타일이 이게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내는 경제적 손실이 일어났다. 회복시키는 방법. 그걸 찾아가야 돼. 회복시키는 방법. 자, 여기에서 이 작물이 자라락 하면 수분, 토양의 예, 수분은 35에서 45%를 나누면, 자, 수분이 떨이 나왔어요. 그럼 남은 건 이 실값에서 문제되는. 그럼 이 실을 올리려면, 자, 얘를 이 실을 올려야 돼요. 따는 날짜가 한, 뭐, 보름 이상 따잖아요? 그러면 이 실을 당장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릴 것이냐, 에, 요소 3kg, 가리 1.5, 보토 500g. 그러면 요거는 이 시가 0.4가 올라간다. 금방 자주자주는 못해요. 요소 때문에. 요소는 암모네트 질소이기 때문에 토양 결합에 대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0.4에 이 시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1.6에서 0.4가 올라가면 2.0이 돼요. 그죠? 그럼 거의 건사치에 해당해요.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우리가 충분한 양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잔량을 가지고 있는 현재 3월 1일, 3월 7일에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1.6, 여기다 플러스 0.4를 하면 2.0이 된다. 0.4가 이상이 부족하다. 0.4 정도. 그래서 이 양의 이시가 필요하다. 오늘 창녕에 갔으니까 2.2 되니까 비록 과다해. 햇빛이 뜨거우니까. 햇볕 양에 따라 차이 나요. 햇빛이 뜨겁냐 안 뜨겁냐에 따라서 이 실을 견디는 잎의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2.2가 지금 하우스에 여름 날씨니까 좀 많아요. 근데 온도를 갖다가 좀 첫곡은 높으면 괜찮은데 하우스 첫곡은 낮으면 이 시가 높다. 첫곡은 높으면 온도가 이까지 시원해요. 첫곡은 낮으니까 이거 뜨겁겠죠. 이 하우스 첫곡은 높으면 이게 잎이 온도에 좀 괜찮아요. 그럼 그 하우스 첫곡은 얼마예요? 딸기 키보다 얼마 높아요? 3.7, 딸기 키 두 배만큼 합니다. 어깨가 얼마죠? 하우스 어깨? 어깨가 2.4. 2.4. 2.4면 괜찮겠네요. 딸기 키는 한 2m 되나요? 예, 2m. 2m? 예,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그 위에 거 조금 더 장이 떨어져. 지금 이 시는 약 2.0을 가져가면 되겠다. 요 수치죠. 2.0. 현재 유지해야 될 현재 우리가 이 시는 2.0으로 유지해야 된다. 결론이. 그리고 이제 연면 시비로서 얘를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회복 연면 시비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에서는 숙기가 됐기 때문에 골드 칼라. 골드 칼라 2리터 써야 돼. 두께 입 두께가 얇기 때문에 2리터에 설탕 써보셨어요? 예. 설탕 쓰고 안개 분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설탕은 알기에서 잔이 없으라는 거는 한 1kg 정도. 가리 이것도 지금 많이 못 써요. 1kg 정도도 많다. 이렇게. 이건 물 500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다른 것들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린 것들 있잖아요. 어린 것들은 이게 달라, 이게 달라. 지금 요 품종에 한해서 그런 거예요. 이 시가 낮으니까. 과실은 커 있고, 이 시가 낮아서 맹물 뿌리가 잎이 얇아져 있으니까. 또 이것보다 작기가 또 늦은 것들은 또 다르다는 거죠. 그건 이 시를 또 약간 요거 1.5에 설탕 뭐 3kg에 이렇게 달기. 이건 설탕을 많이 못 쓴다는 거예요. 중요하긴 하나 많이 못 써요. 이제 익을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발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한 3일 한 번. 그 외 때는 맹물을 아직 주시라는 거. 언제 살펴야 되나? 오후 3시 이후.
저녁에 말할 시간을 맞춰주고, 이렇게. 잘, 제가 다 찾아내죠. 딸기 몇 개, 몇 마디 하니까 여기서 걸로 시간이 다 나타내버려. 신기하죠? 알기 몇 마디 딱 들어보고 나니까 제가 딱 이래 서서 원 하나 그려놓고 다 집어 옆에. 그죠? 여기에 보세요. 자. 1, 2, 3, 4가 더 많죠? 한글보다. 정확도. 이 내용은 강의를 하면 설명이 없고, 현실적인 일만 강의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사장님은 저하고밖에 몰라요. 내는 사진 한 장도 안 보고 말 몇 마디 들은 거의 다 해요. 근데 일반 농가들은 지금 현재 산딸기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어요. 부연 설명이 없거든, 지금. 이 강의는 지금 부연 설명이 없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없대. 지금 실무 진행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바로 핵심만 탁탁 쳐주고 끝. 그게.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서 또 크는 것들은 또 달라지겠죠. 그거는 내나 이 방법 안 하고 연매시배 방법 달라요. 그거는 이제 기본에 해당한다. 기본. 뭐 골드그린. 1.5L, 뭐, 설탕 3kg, 가리 1kg. 그럼 그린 두 번에 칼라 한번 또 달리겠죠. 그럼 잡기가,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 그, 무가온도 있습니까? 무가온. 네. 불 안 떼고 하는 거. 네, 논조도 있습니다. 아, 그, 비가림. 아, 요렇게만 비가림 아니라, 그냥 무가온 하우스가 있고 비가림인데, 비가림이 오래되어 있는 거고. 천장이 그냥 열리고 빛 떨어지는 거고. 빛 떨어지는 거예요? 사이마스케처럼? 그건 무가온. 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거. 하우스 바깥 떨어진 거. 비가, 예. 무가온. 무가온 하우스. 불 안 뗀다. 예. 예. 그 무가온. 자, 무가온 하우스도 지금 순이 나가 자랐죠? 꽃대가 나왔지요. 꽃대 나왔죠. 네. 그럼 무가온 하우스에는 이씨값을 약 그것도 올려줘야 돼. 무가온 하우스의 이씨를 2.0 정도로 잡으지. 대표님 그 비료가 너무 많이 난 것 같아서 네. 바닥이 지금 이끼가 뛰어요. 이끼 낀다고. 이끼는 대비나 다른 거이기 때문에 이끼를 걱정하면 안 돼. 이씨를 측정해야 이씨가 나와야죠. 이끼는 이씨가 아니에요. 인산이고 흘러나오고 다른 물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거를 비료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이끼는 이끼일 뿐이에요. 인산이고. 비료 측정을 해서 이씨 값으로 계산해야 되지. 그거는 물을 뿌리가 석기가 있어서 인산이 그 곰팡이 피고 이끼죠. 이끼하고 이씨랑은 달라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거는 골드 그린 1.5L에 설탕 3kg에 가리 1kg 이렇게 연매시켜줘. 요건 그린 두 번에 칼 한 번 그린 2회에 칼라 이래. 맹무십일 하면, 오늘 연매시고, 내일 안개분사, 안개분사, 이틀 동안 연결분사, 그 다음에 3일에 연매시, 로테이션으로. 그럼 요것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무가온 하우스, 요게. 그 다음 단계도 역시 마찬가지, 다른 작물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딸기가 커지면, 그 설탕 양을 줄이면 된다. 딸기가 클 때는 설탕 양을 줄여야지. 안 그러면 곰팡이가 핀다. 설탕 양을, 알이 커지면 설탕 양을 줄여야 돼. 요렇게 내렸죠.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작물을 언제든지 대입하는 건 있다. 얘가 이제 약간 그 색이, 딸기가 이제 색깔이 붉은 색이 나면 다시 익어야 될 거 아니야. 대가리 빨개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칼라가 있으면 된다. 열매가 조금 수정되고 조금 있으면 새파랗던 게 이제 빨간색이 대가리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하면 그 빨갛게 된 거 있죠? 단단하면서. 단단하면서 빨갛게 된 거 있잖아요. 익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칼라로 바꾸면 된다. 후기 비대로 바꾸면 된다. 좀 크기가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살을 빨리 찌기 때문에 칼라가 나요.
골드칼라 1.5리터에 설탕 500g입니다. 1kg 정도에 염화가리 1kg. 네, 여기 있네. 요거 이제 지금 왜 여기 더 들어가냐면 이 pH가서 여기 2리터가 들어간 거예요. 안 그러면 1.5리터 밖에 돼. 그 여기서는 다음에 할 때는 숙기에 이제 비대기에 칼라가 1.5리터에 설탕 1kg 가리도 이렇게 마찬가지 1kg 이렇게 비대기에 저렇게 돼. 지금은 비대기인데 왜 이렇게 수압기에 며칠 안 끼고 칼라가 많이 들어갔냐? 잎이 너무 얇아서 이 식값이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됩니다. 이해되죠? 다른 데 가서 물어볼 데가 없던가요? 전혀 계산이 안 되지. 이거는 인재. 내가 실수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냥 물을 안 뿌렸더라면 조금 지금보다 더 나아요. 안개 분사 때문에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안 써서 일어난 일인데 이렇게 했을 때 잔량 이시가 너무 낮다는 문제였어요. 잔량 이시가 낮은데 맹물을 뿌리면 잎이 얇아져서 사과 같은 거 잎이 떨어져 버려요. 지금 조금만 며칠만 더 지나면 딸 때 되면 하잎이 노화되게 돼요. 노란 잎이 안 생겨요. 노란 잎이 잘못 생기는데. 지금 조금씩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씨가 많이 낮아서 그래요. 그럼 잘 과일이 크지도 못해요. 그렇진 않고 조금 연한처럼. 아래 거. 아래 거. 작은 잎들. 이 줄기에 작은 잎들이 있어요. 딸기가 이렇게 열리시면 잎이 이래 있고, 이래 있고, 요 작은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 여기 노란 그 단풍이 들기 시작해. 작은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있어. 아주 작은 것들이 있어요. 요게 노란 단풍이 들어요. 요기 연해지고, 그렇게 돼. 작은 게 떨어지고 있을 거야, 아마. 쬐끄만 게. 아주 쬐끄만 게 떨어져요. 떨어지고 요리 가는데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가 익히나면 무게도 안 나오고, 경도 없어요.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 이 시가 낮아서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요게 금액 단위는 상당히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오늘 이거 하나 배워가도 금액 단위는 거의 대단한 겁니다. 요거만 하나 잘 배워가시도 오늘 그 오신 충분한 대가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